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입니다. 지금 구독자를 가려서 보이진 않는데 올해 80만 명이 넘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미니어처 인기도 식어가고 있어서 더 이상 미니어처가 아닌 다른 주제로 바꾼다거나 이제 미니어처를 만들지 않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저도 한참 영상도 제대로 못 올리게 된 슬럼프가 왔을 때 아 나도 다른 주제로 바꿔야 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메일을 받았었는데 기다리는 팬들이 많다고 힘내라는 응원 메일이었어요. 그 메일을 보고 예전에 제가 생방송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제 영상을 한 명이라도 보는 분이 있으면 유튜브 계속 할 거라고. 그래서 다시 끙차끙차 업로드하고 있답니다. 저는 앞으로도 미니어처를 계속 만들 거예요. 물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못하게 되는 경우 빼고요. 그럴 리는 없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달치 뷰티샵이나 레진 공예처럼 다른 컨텐츠도 중간중간 업로드 할 거고요. 제가 만드는 게 따라 만들기 너무 어렵다는 분들도 꽤 많아서 초보를 위한 간단한 미니어처도 만들 예정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예쁜 댓글 달아주시고 쭉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담이 길어졌네요. 그동안 많은 팬아트들을 받았는데 저번 달에 오래된 삐약이에게 제 생일과 80만 명 구독자 축하 팬아트를 선물 받았었어요. 대놓고 공개하지 않은 생일도 기억해줘서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팬아트에 있는 케이크를 미니어처로 만들어봤답니다. 먼저 딸기 토핑부터 만들어 굳혔어요. 딸기는 길쭉하게 만들어서 랩에 하나씩 씌워뒀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잘라서 쓴답니다. 미리 굳혀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단면을 더 꾸밀 수 있고 이런저런 모양을 잡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폴리머 클레이로 만든 거라 뜨거운 열로 굳혀야 딱딱하게 굳고 이렇게 방치하면 절대 굳지 않아요. 단점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단단해져서 자를 때 갈라짐이 좀 있어요. 여기서 단단해지는 건 완전 굳는 게 아니라 반죽하면 다시 말랑해지는 정도예요. 숫자 모양 초를 만들었답니다. 이건 심지예요. 스커피 본드를 묻혀서 붙였답니다. 이렇게 아까 만든 딸기와 함께 굳혀졌어요. 그리고 UV 레진에 빨간색, 노란색 색소를 섞어서 촛불을 만들었어요. UV 레진이라 UV 램프로 1, 2분씩 굳혀가면서 만들었답니다.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길래 가위로 뾰족하게 다듬어뒀어요. 뒷부분에도 묻혀뒀답니다.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어요. 분홍색 점토로 케이크 모양을 만들었어요. 고동색을 더 얇게 밀어서 밑에 깔아줬답니다. 그림을 볼 때는 케이크 빵일 거라 생각했는데 만들어보니 그림이 무스 케이크 같기도 하네요. 이미 빵이라 생각하고 만들어버렸어. 정말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네요. 태공봉으로 케이크 겉면을 다 긁어서 빵 느낌이 나도록 만들었어요. 색이 묻을까봐 색깔별로 나눠서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로 깔끔하게 다듬었답니다.
가루 날린 건 부드러운 붓으로 털어뒀어요. 안 털리는 건 세공봉으로 떼어냈답니다. 약간 떡케이크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 굳힌 딸기 토핑을 붙이려는데 만든 딸기가 너무 크더라고요. 다시 작게 만들어 굳혀서 붙였답니다. 케이크 밑에 깔았던 고동색 점토로 시럽을 만들었어요. 리퀴드랑 이 점토랑 섞어서 시럽 느낌을 내도 괜찮은데 이것도 간편하고 괜찮더라고요. 길쭉하게 만들어서 지그재그로 올렸답니다. 그리고 작은 별깍지를 사용해서 생크림을 만들어 줄 거예요. 흰색 점토를 말랑하게 반죽해서 깍지에 넣고 쭉 짜줬어요.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모양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던 초를 올려서 위치를 잡고 초는 떼고 케이크만 굳혀줬어요. 딸기와 생크림, 초코 시럽에 유광 바니쉬를 발라줬답니다. 그리고 초를 접착제로 붙여줬어요. 접시에도 접착제를 발라서 케이크를 올려줬답니다. 이렇게 펜과 콜라보해서 만든 구독자 80만 축하 케이크를 완성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빠이!